마초와 조조가 맞붙었던 삼국지의 동관전투. 마초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조의 장안성을 급습해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감에 취해 앞만 보고 진군하죠. 하지만 조조는 후방을 역습해 역전승을 만들어냅니다. 잠깐의 방심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겁니다.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공포 속에 새로운 한 주를 맞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방심, 놓을 방, 마음심, 마음을 놓는다는 뜻이죠.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이 단어가 떠오른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바이러스가 곧 종식될 거란 대통령의 말. 코로나19는 뭐지?